어제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자신의 압력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면 될수록 방통위 지명까지 갈 것도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언론 특보에서도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무려 8페이지에 걸치는 이 논란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가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은 이동관 본인입니다. 방통위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 나는 어떤 자리가 요청이 된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그런 이야기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좀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동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팩트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즉, 아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서로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했다. 그러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었지 내가 압력 행사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본 지침이라는 것, 그게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건데요. 교육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1학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 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다. 즉, 1학년 때 사건은 있었고 신고는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동관 측은 즉시 인정이라는 것을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 즉시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상위법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밑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에게 묻겠습니다.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말하듯 학생들 간의 폭력이 있었던 즉시로 해석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시는 건지 일단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백지 규탄 성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마저도 그렇게 묵묵부답이더니 즉각적으로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 이동환 특보도 제가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 질문을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거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답을 듣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겠습니다.